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집필했던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모이에킹, 바로 요 책이죠. 요 책에서는 얘들이 앱 진단하는데 인시큐어뱅크라는 가상 앱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 지니모션이라는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x86 형식에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에뮬레이터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앱 진단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앱 개발할 때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그 에뮬레이터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안했던 이 지니모션이라는 거였는데, 이 지니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라요. 예, 버추얼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x86 형식의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니모션에서 정책이 좀 바뀌면서 요 책대로 진행을 했을 때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좀 실제 앱들, 그렇게 실제 앱이라는 것은 구글 플레이 그 스토어, 예, 스토어 쪽에서 다운로드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하시고 실제 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앱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앱들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이제 진단을 할때 실제 앱을 설치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제 녹스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녹스를 사용하고 제니모션 사용하고 저도 여러 가지 그두 개를 가지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니모션의 그 장점이 좀 있어서 이제 지니모션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녹스로 여러분들한테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녹스는 이쪽으로 갈게요. 자, 녹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녹스 앱 플레이어라고 있고요. 그 녹스 앱 플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고, 예, 다운로드를 바로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플레이어가 에뮬레이터가 굉장히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녹스를 이제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일부 이제 광고성의 그런 게임들이나 그런 것들이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무료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감안하고 예, 사용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도 보듯이 이제 PC에서 모바일 게임하기 라고 할 정도로 앱을 모든 앱들, 웬만큼 모든 앱들은 다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스를 저는 이제 설치를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녹스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부 다른 앱들이나 그런 것들이 광고성으로 좀 깔리는 경우들, 아니면 이런 광고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잘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요. 환경은 저는 이제 모바일 환경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아마 태블릿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설정이 되냐면은 오른쪽에 요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설정에서 저희들이 태블릿, 스마트폰 아니면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했고요. 그냥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 뭐 사용하는데 좀, 퍼포먼스 문제로 성능으로 좀 힘드시면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서 설치를 하듯이 나머지는 이제 인시큐어뱅크를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저희들 안드로이드 랩 서버, 요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반에서 책하고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자, 이제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시큐어뱅크, 예, 요거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는 파이썬 앱이라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열린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의 프리퍼런스를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192.168.0.10. 제거 IP죠. 네, 제거 IP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IP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서브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잭, 그 다음에 잭, 책이 나온 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가끔씩 이게 로그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질문 주시는데 가끔씩 이게 로그인이 버튼이 안 눌러진 현상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눌려줍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조금 뭐 환경에 따라서 가끔씩 이렇게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엔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번 쳐주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켰다는 것을 동작을 이렇게 시키시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안에 에뮬레이터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는 ADB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녹스 ADB 같은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 파일지에 녹스의 빈이라는 폴더에 보시면은 녹스 ADB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녹스 ADB라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패스를 잡아주셔가지고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경로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쪽 경로로 가셔서 녹스 ADB 그 다음에 쉘 이 에뮬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하고는 책에서 안 다뤘던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실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